안녕하세요, 와이프파다입니다. 오늘은 언박싱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. 바로 보시 충전 짜잔. 직속기입니다. 모델명은 GST18VLIB입니다. 제가 정말 살까 말까 고민 많이 했었는데요. 하나 있으면 여러모로 쓸 일이 많을 것 같아서 하나 장만했습니다. 그럼 한번 열어볼까요? 짜잔! 자, 이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박스를 열어보니 여러 가지 종이들이 어지럽혀져 있습니다. 이건 설명서. 충전 직속기가 두 가지 모양이 있나 봅니다. 한번 읽어볼까요? 패스. 오, 이건 품질 보증서입니다. 한국어라 다행이네요. 자, 드디어 꺼내보네요. 오, 생각보다 무겁네요. 저는 이미 보시 충전 배터리가 두 개를 갖고 있어서 배터리가 없는 버전으로 구매했습니다. 오, 옆 통수에 다이얼이 있네요. 파워를 조절하는 건가 봅니다. 징, 징, 징. 이렇게 자르면 되는 건가? 제가 손이 커서 그런지 그립감은 아주 좋습니다. 아주 마음에 들어요. 다른 건 뭐가 있는지 볼까요? 각기 다르게 생긴 톱날이 3개가 들어있네요. 소재마다 다르게 사용하는 건가 봅니다. 이건 톱날 고정시켜주는 장치인 것 같네요. 자, 이게 제품 구성입니다. 쿠팡에서 14만 8천원 주고 구매했습니다. 모델명은 GST18VLIB입니다. 이렇게 읽는 거 맞나? 톱날을 한번 조립해보겠습니다. 톱날을 끼울 때는 톱날 들어가는 곳에 보시면 누르는 버튼이 있어요. 그 버튼을 누르시면서 톱날을 끼우면 됩니다. 빼실 때는 그 버튼을 다시 누르면 툭! 욱하고 톱날이 빠집니다. 죄송합니다. 톱날을 끼우고 톱날이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게 고정장치를 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. 아, 이게 처음이라 잘 안 껴지네요. 이렇게 끼우시면 이제 바로 무엇이든지 썰 수 있어요. 이거 하나 썰고. 자, 이 충전 직소가 얼마나 잘 되는지 현장에서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고고고! 저는 지금 데크 시공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제가 직접 한번 직속기를 시연해 보겠습니다. 자, 이 데크를 여기다 깔려면 이만큼을 따야 될 것 같은데요. 직속기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. 되게 깔끔하게 잘리네요, 그래도. 자, 이렇게 딱 맞춰서 자를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마감이 이렇게 삐딱하잖아요. 삐딱할 때 직속기를 쓰면 정말 편합니다.
다음에 아까 이거 자르고 남은 거 있죠? 이거를 죽였다. 짜잔, 마감된 모습입니다. 아,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날이 이렇게 달아버렸어요. 이게 25T 합성목이거든요. 이런 거 자르기에는 좀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도시 충전 직수기를 리뷰해봤는데요. 어떠셨나요? 재밌으셨나요? 앞으로도 언박싱 리뷰, 또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많이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